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짜파게티에 파김치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짜파게티와 파김치 좋아하시죠? 저는 이번에 스팸도 추가해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치즈가 들어있는 치즈 스팸이 있길래 준비해봤습니다. 뚜껑을 열고 좌우로 비틀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두툼하게 먹고 싶어서 4등분으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주면서 계란후라이도 준비했습니다. 짜파게티에는 반숙으로 먹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간은 안 하고 슴슴하게 만들어졌고요. 짜파게티는 진짜 맛있게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짜파게티 두 개를 기준으로 물 600ml를 팬에 부어준 뒤 건더기와 스프를 바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이 끓으면 면을 넣어주는데, 면이 물에 다 안 잠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면을 앞뒤로 뒤집어주면 바깥쪽부터 익으면서 슬슬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휘휘 저어가며 잘 풀어주고 팔팔 끓여주면 따로 물을 덜어낼 필요 없이 모든 감칠맛이 농축된 짜파게티를 끓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미유 넣고 비벼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 저만의 비법으로 토치로 살짝 불맛을 입혀주면 오늘의 짜파게티 완성입니다. 이 접시에 정성스럽게 옮겨주고 따끈한 계란 후라이와 스팸을 올려줬더니 와, 비주얼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파김치까지 딱 준비해주면 오늘의 먹방 준비 끝입니다. 하, 이 짭조름하게 나는 짜파게티의 풍미가 침샘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요,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두툼하게 잘 구운 치즈 스팸 먼저. 아니 진짜 정말 간단한 조합이잖아요. 짜파게티에 파김치, 짜파게티에 계란후라이. 왜 이렇게 맛있는겨? 진짜 그냥 뭐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와. 와. 뭐랄까, 가격 대비 만족도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먹지? 고민된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한 입까지 더 맛있게 먹을까? 입안에 딱 들어가는데 입안에서 노른자가 빵 터지면서 쫙 다 감싸줘요. 와.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말을 뭐 할까요?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또 역대급으로 맛있었습니다. 오늘 치즈 스팸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어울렸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그 치즈의 맛이 진짜 은근히 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스팸이나 리챔 같은 거에다가 체다치즈 이렇게 잘라가지고 같이 딱 얹어서 먹어도 정말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따로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거 조리할 때 마지막에 토치로 이렇게 살짝 그을리면서 불맛을 좀 입혔잖아요. 꼭 해보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 아까 첫입 딱 입에 넣는데 불향이 같이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야, 거기서부터 끝났어요. 혹시 집에 토치가 있다면 한번 꼭 해드셔보세요. 제가 지난번 문어 열라면 할 때도 알려드렸었죠? 네, 그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짜파게티 파김치처럼 뭔가 사실 정말 간단하고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조합인데 진짜 이거는, 와, 말해 뭐해, 너무 맛있다 싶은 조합 혹시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또 한번 추천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